장난감은 사줬으니까 해야 돼. 그래야 또 사줬고요. 원래 하트 많기 싫은데 장난감 사줬으니까 해야 돼. 후과 그건 고맙죠. 근데 내가 예쁘니까 당연한 거기도 해. 근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? 구독! 빵! 좋아요! 엄청 많아요. 원래도 엄청 많았어. 그분들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. 하고 싶은 말? 요즘 사람들 보면은 불쌍해서 짜증나요. 왜 불쌍해서 짜증나는지 알아요? 혹은 힘들다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불쌍한 건 맞는데 맨날 거기서 찌질이 같은 생각만 하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짜증나요. 나 그런 사람들 보니까. 근데 나는 그런 아줌마 어떡해. 이거 봐, 얘도 짜증난데.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조금 웃었으면 좋겠어요. 애기 씨를 보고 많이 이렇게 힘을 받고 이제 위로도 되고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. 그래? 네, 진짜 많아졌어요. 그분들께도 또 말씀을 해주세요. 아저씨들이 똑똑한 애를 볼 줄 아네? 얘 신발이 안 벗겨지나 봐. 이거 봐요. 나도 이거 장난감 하나 살라고 엄청 맨날 열심히 엄마랑 있는데 아줌마 아저씨들도요 맨날 큰 것만 쫓아가지 말고요 쬐끄만 거 하나에도요 웃고 힘내고 이렇게 해야지 넘길 수 있는 거예요. 알아들어? 장난감을 사줬으니까 해야 돼. 그래야 또 사줬고요. 원래 하트 많기 싫은데 장난감 사줬으니까 해야 돼. 근데 여기 내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예요? 이런 거 정리하는 거. 제일 못해. 근데 조금 여기 집이 쬐깐해서 아쉽긴 해도요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아줌마 아저씨들 덕분에 나 여기 말도 생겼고 장난감도 생겼어요. 뭘 더 바래? 감사하다고 했는데. 날 예쁜 거를 예뻐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무튼 날 예뻐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. 처음에 나 예뻐해주세요 그랬는데 후과 그건 고맙죠. 근데 내가 예쁘니까 당연한 거기도 해. 근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? 근데 고마운 건 맞아요.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나도 고마워요. 응?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당연하겠죠. 내가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이 더 예뻐해주겠죠.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뜯는데 짜증이 얼마나 났는 줄 알아요? 그 짜증도 나는 참고 여기에 얌전히 있는 것 자체가요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들도요 머리 끝대기까지 막 화가 나도요 한번 꾹 누르고 좋은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요 꾹 누르고 오늘도 참아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덕분에 애기씨 장난감도 생기고 여러분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어요. 제가 좋은 영향을 드리고 싶은데 한 분 한 분한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또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 앞으로 거창한 각오보다는 여태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갈 수 있게 바른 제자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보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를 하고 하트를 하자니까 너무 부끄러워. 이 머리가 오랜만에 또 지금 정신이 살짝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저의 하트를 받으세요. 제가 한복이 꽉 맞아서 팔이 안 올라가요. 저한테 하트를 받으세요.